아이고, 사람의 배신수가 참 많대. 응? 뭐 어차피 부모에 있어서도 궁에서도 들어올 적에 언니야 공도 없고 낙도 없고 빚도 없어. 또한 언니 같은 경우는 과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현재 그리고 미래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그냥 그 전만큼만 아니었으면 좋겠고. 근데 뭘 이렇게 가슴에다가 못을 대못을 박고 살아가니? 그냥 성격이 좀 그런가 봐. 응.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닌 걸 너가 갑자기. 예민하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누가 언니 안 예민하다 그러면 그냥 내 앞에서는 예민하다라고 하는 게 맞아. 그리고 상처야. 그냥 예민도한 것도 예민하지만 그냥 내가 사람에 대한 상처. 그러다 보니 문에다가 굳이 그냥 문만 닫아도 되는데 거기다가 그냥 남들도 문을 못 열게 나도 문 열고 싶지 않아서 대못을 까지 박았어. 그러다 보니 우리 언니가 뭔가 하나의 원래는 팔자가 하나를 잘 기술로 배워서 본인이 한 직업을 선택해서 한 가정을 가져서 한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고 그러고 살아를 가라는 건데 워낙 내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부모궁에서 들어오는 팔자가 변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누굴 원망은 안해 우리 언니야. 응? 근데 세상이 그냥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사람이 나를 차단한 게 아니라 네가 사람을 차단했어. 네, 지금은 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내가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냥 내가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야. 네, 좀 그냥 내가 눈 그런. 감고 그냥 오지 마. 나 아프고 싶지도 않고 상처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여기다 이렇게 X자로 그냥 정말 못을 박아버렸어. 다가오지도 말라고. 외로운 팔자고 정도 있고 뭐다 좋아 착해. 근데 그냥 이제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모진 세상 같아.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자리를 잘 하나의 자리를 잘못 잡나 봐. 예, 뭐 지금까지는 예, 그런 그래서 변화. 이것도 하려고 하고 이것도 해봤을 때에 내가 왜 우리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공부를 했으면 그 위로 올라가든가 그 자리를 그 공부한 그 직업을 가져야 되거든. 근데 우리 언니는 내가 공부한 것만큼 그렇게 내 직업을 가지질 못해. 예, 좀 근데 손에 재주는 가져야 되는 건 맞아. 머리를 쓰고 살아서 박사, 의사 되진 않아. 그러나 손에 재주를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나는 언니가 조금 스스로가 못을 이렇게 이게 박아놓은 거를 좀 띄어서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세상에 조금만 더 앞으로 가야지 본인 스스로도. 내가 외로움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잘못하게 되면 언니야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상한 사람들만 꼬이게 돼 있어. 그리고 내 생각이 미지의 세상도 아니고 점점점점 우리가 그랬지 점점점점 안 좋은 쪽으로 기운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가야 될 사람. 어? 뭔 낙으로 사냐 그래? 뭔 재미로 사냐? 그냥 좀 유치한데요. 지금은 그냥 그나마 믿을 건 돈밖에 없다. 그러니 일에 거의 올인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꼭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사람 다 포함했을 때 돈이 제일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직장에 거의 올인하는 편. 일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것만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랬잖아. 뭔 낙으로 사니? 남들은 하하호하 거리고 뭐 꽃놀이다 단풍놀이다 이렇게 움직이고 어디 뭐 캠핑도 간다 놀러도 간다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언니는 그냥 내가 그냥 이걸로 낙으로 삼고 그래야 내가 더 미치지 않고 그래야 내가 더 누가 봤을 때는 정말 뭐 좋을 중이라든가 어? 이 조석으로 변하는 변화변동 이런 걸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일만 보고 살고 일만 보고 간다고 돈을 보고 간다고 돈은 너무 쫓지 마라. 물론 큰 돈의 변화수가 있어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거는 아니야. 직장으로 계속 다니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또 어떤 마흔 초반 이 삼재가 나가는 시즌에 또 이동에 어떤 게 들어와요. 또 그러면 또 변화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 같은 경우가 그냥 나라는 사람이 팔자가 확 바뀌었으면 좋겠고
나라는 사람이 그냥 내, 나라는 이 팔자가 그냥 거죽을 이렇게 벗어났으면 좋겠어. 그 새로운 인생을 살고도 싶고. 근데 그냥 다 지금 낙도 없다. 빚도 없다. 재미도 없다. 솔직히 막 사람이 하하고 울고 희노애락이 들어가야 되거든. 너무 한 10세 40년반처럼 이러고 사는 거야. 일, 일. 아깝죠. 그치? 그래서 다른 건 없어요. 크게나마 부모한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가 내가 열심히 모아라 티끌 모아 태산을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한 건 건강해. 어? 그리고 언니 같은 경우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은 안 했는데 동거만 두 명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조금은 갑갑해요. 결혼이 아니어서 뭐 그냥 그대로 부모님한테 승낙을 안 받고 그 남자를 이제 호적에 올려야 되나 부모랑 등을 지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계속 있거나 아니면 헤어지거나 뭐 이런. 근데 이제 남자애는 크게 비중을 안 두고 돈에만 그냥 걔는 뭐 좀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숨을 쉬고 어떤 내 심장이 뛰는 거. 내 심장이 멈추진 않았잖아. 그죠? 그냥 바라보고 싶은 게 돈이야. 그렇게 살아야 내가 정신병이 안 걸린 것 같거든. 네. 그렇게 살아야 내가 4천, 5천, 2천 이 소리 안 듣거든. 이해 갔어요? 네. 그렇게 살아야 누가 나한테 아 부탁도 안 하고 내가 그거 갖고 마음도 안 아프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최고고 그냥 돈이라고 내가 정의를 내려버린 거거든. 그러다 보니 애석하다. 아까 처음부터 그랬죠. 앉으면서 애석해. 이대로 돈 거리다가 30년 후에 뭐가 남아있을까? 그래도 돈은 남아있잖아요. 그 돈 뺏기면 어떡할 거야?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요. 조금 즐기고 옆도 보면서 살아가 혼자 즐기더라도. 그리고 이별 2년 줄에 있어서 3주 기간 동안 분명 이별수가 들어와요. 그리고 결론을 내려야 되고. 응? 그러다 보면 3년 안쪽으로 분명히 이동, 집 이동. 내가 사는 거, 터전, 그 이동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언니가 얼굴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눈은 슬픈데 입도 슬퍼. 근데 그렇게 살 사람은 아니거든. 빛이 좋아요. 응?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 조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돈, 내 인생 돈이잖아요. 이거 아니잖아. 지금은 좀. 걔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내가 모든 거를 누가 보면 쟤 너무 돈 밝혀. 이건 아니야. 네. 돈을 밝혀서 돈돈돈 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울증도 이겨낼 수 있는 건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을 모으는 거. 사람한테 못 믿었지만 내가 돈을 안 쓰고 살아가면 돈이 나를 배신 안 하니까. 뭐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 그러니. 그래서 심장이 조금 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우리 언니야. 응?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도 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그리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게 있니 없니 그래도 본인의 요거를 보잖아. 48절 보잖아. 인간의 덕도 없고 그리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렇다고 무당이 되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근데 살짝 직성이 높아놔서 본인 같은 경우가 그리고 남자한테 언니가 뭐 크게나마 득을 본 것도 없고요. 응? 그냥 언니가 벌어서 열심히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를 간다. 너는 너 나는 나 같이 있지만 내가 너는 너 나는 나 네가 먹을 건 네가 먹고 내가 먹을 건 내가 먹을 거. 그렇네요. 어쩌다 이걸 사랑이라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걸 뭐 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언니야 하숙생. 에 그냥 룸 에 맞아 경제 룸메이트야. 경제협력 공동체. 이게 어떻게 뭐 하청도 아니고 뭐라 이게 거래처야? 그냥 월세 내세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나 혼자 내기 힘드니 그냥 같이 네, 월세 내세요. 쓰는 거만큼 서로 내자. 그래도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에이 뭐 니나 내나 똑같은 거 그지? 도친개지. 그러다 보니 너무 재미가 없어. 인생사 살아가는 데 재미가 없어. 그지? 그리고 누굴 만난다고 해도 또 우리가 있잖아 더치페이야. 우리 언니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 에, 맞아요. 그런 게. 가엽다.
조금은 3년 안쪽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때는 조금 비워봐서 내가 아 근데 연애도 없냐? 처음은 좋았다 그러지만 살다 보니 혼자서 이게 돈을 쫓다 보면 돈돈 거리다 보면 아 이것도 나쁘지 않네. 왜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둘이 감당하는 게 낫거든. 그죠? 그래서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언니가 조금 내 마음의 마인드를 조금 변화를 해서 그렇게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대. 이미 마음을 닫았어. 예, 좀. 이미 인간. 예, 닫았어요. 인간에 대해서 아주 진절머리, 넌절머리가 났어요, 저. 그리고 내가 벌어서 나 혼자 살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의 복이 없다며? 남자의 복도 그냥 내가 살아서 내가 벌어서 모으다 보면 나 혼자 어디, 서울에서 못 산다 그러면 그냥 시골 가서 살면 되고요. 서울에서 살 여건이 된다 그러면 내가 서울에서 살 거고요. 정말 이게 무야무야야 이게. 그죠? 그래서 3년 4년 안쪽으로 문서운이 있어. 3년 4년 안쪽으로. 그럼 그때 변화시기 이동의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꿈을 가지고 살아가라. 제 꿈은 뭘까요? 돈. 이거 말고. 아, 돈 말고요. 제 꿈은 뭘까요? 돈. 이거 말고. 돈도 얼마라는 게 있잖아. 액수. 그리고 내가 내 터전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 자, 돈을 보고 왔어. 이래 왔어. 그럼 내가 지금 내 터전을 하나 가져야 되거든. 그죠? 근데 그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이란 말이야. 내가 볼 땐 재물의 운을 봤을 때. 그러니 우리 언니가 조금 그래도 3년, 4년 안에는 내가 문서에 복이 있으니 요걸 가지고 나서 조금 더 노력은 한다 그러지만 너무 돈돈돈돈 하지 마라. 분명히 가질 수 있는 문서야. 아시겠죠? 그럼 언니 좀 행복하게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뭐 이별 수도 있어요. 그걸. 그것이군요. 자, 뭐가 궁금해요? 그 하신 말씀 중에 다 나온 것 같아요. 그 물어보고 싶은 게 내가 다 나왔지. 예, 다 나왔는데 하나 더 나오고 왔어. 뭐? 날 위해서. 인생은 내가 주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자 여기 이렇게 본인이 이걸 뭐 나무를 이렇게 못을 박았다고 이거 좀 하나만 떼자. 응?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해 갔어요. 다신 돈 가지 말고 결혼은 돈 벌고 마음 한둘. 그러나 결혼에 대해서 언니가 그렇게 환상이 많지 않아. 네, 거의 없. 꿈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냥 지금 계시는 양반이 계시는 분이 헤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가는 여기서 지금 변화수 느끼는 것보단 그래도 뭐 그렇게 싫지 않고 뭐 서로 나한테 피해 안 주고 이러고 만나고 가는 진짜 이걸 뭐라 그랬니? 정말 말 그대로 룸메이트. 내 남자친구는 룸메이트야. 네, 둘 다 약간. 정말로야. 나중에 언니야 독립할 일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을 뭐 같이 부모를 등지고 나서 룸메이트인 남자친구를 가서 등지고 부모한테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별 수가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심장이 안 뛰지 않는다. 뛴다. 아니 언니도 여자고 언니도 사람이야. 너무 막을 치고 살지 말아. 아 그냥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냥 겁도 나고 네. 두려워 상처받을까 두렵고 모두 네, 두렵고 그냥 나이는 들어간데 괜히 네, 안전망 잘 안 치다가 당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러다가 사람이 운이 나쁘면 생각하지 못하고 방어하지 못하고 그죠? 그러다 훅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들은 너무 재미가 없잖아. 그리고 막 남자도 계속 너무 들어오는 것도 좀 짜증스럽고요. 네, 직종을 바꾸고 싶. 본인 같은 경우도 이게 기생의 팔자가 있어요. 네, 뭐 별로 생긴 것도 변변찮은데 왜 그런 일을 하는지. 팔자가 그래. 그래서 사람을 상대해야 돼 언니. 변변찮은데. 사람을 상대하고 뭔가 사람을 상대를 해야 돼요. 성격도 이상한데 죽겠어요 진짜.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너무 사람을 상대해서 너무 지치지 말고 나도 신장이 돼서 다시 새로운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 룸메이트는 룸메이트로만 끝내십시오. 이해가셨죠 언니는? 네. 내가 이 정도만 얘기해도. 그래서 많이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어. 어쩔 수 없다 기생해서 접혔잖아. 응? 그렇다고 언니가 누굴 믿을 자가 있니 뭐가 있니. 그냥 나 혼자만 잘하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너무 마인드가 너무 강해. 그게 고집이야. 네, 뭐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사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금전이야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빌려주거나 그럴 의심이 많아서 그럴 분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뜯길 만한 그런 뭐 불안정한 그것도 하지도 않고요. 무모함으로 해서 도전하거나 어디에 뭐 크게나마 투자하는 사람도 아닌데 문서 하나는 잡아라. 문서. 3, 4년 안쪽으로 내가 다른 거는 보더라도 내가 그걸 낙이련이 생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차라리 희망을 가져. 분명히 들어오니까. 그게 큰 어디에 소홀한 법관의 문서가 아니라도 분명히 내가 문서가 들어와서 가지라는 사람은 가져야 돼. 그럼 본인한테 이로울 일이 있다라고 하셔. 그게 마음적으로가 됐든 정신적으로가 됐든 금전의 재물운이 됐든. 오케이? 이해가셨죠? 네. 이게 하나 더 키포인트야. 다 얘기해줬지만. 어? 문서, 오케이. 네. 다 얘기했어. 됐죠? 그래서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응? 대답 좀. 네. 그게 내. 네. 알겠어요. 잠깐만.